다시 만난다면 전 애인 대 전 애인. 하나, 둘, 전전 애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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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동방여자대학교 재학 중인 23살 최진혜라고 합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캐리커처 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뿜 작가입니다. 뿜 작가님? 네, 뿜. 되게 반갑습니다. 일단 피부톤은 좀 밝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피부가 되게 하얗다 이런 말 많이 들었고. 저 얼굴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얼굴이 좀 웃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웃는 편이어가지고 웃는 얼굴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힌트로 글씨가 너무 못났네요. 어떡하지? 입술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입술이 살짝 뀨라고 하나요? 그 전문용어로 뀨 이렇게 약간 W 예, 입술 모양이 뀨 완전 뀨.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네요. 입술 모양이 W이다. 성격 같은 거 써도 네, 성격도 괜찮아요. 제가 성격이 되게 밝은데 엄청 차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애매한 아리송, 네, 아리송. 약간 제 약간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밝다라는 얘기 많이 좋게 말하면 밝다고 나쁘게 말하면 입 열면 깬다. 약간 그렇게 되게 재미가 있으시다. 네, 되게 밝고 성격이 밝으시다. 네. 그리고 제 진짜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약간 콤플렉스기도 해요. 코가 작고 좀 코가 낮은 편인 게 제 콤플렉스인데 콤플렉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콤플렉스인데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를 좀 조그맣게 그걸로 반영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펜이 되게 예쁜데 제가 쓰는 글씨는 너무 안 예뻐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눈이 무쌍인데 무쌍. 요즘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눈꺼풀이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무쌍으로 할게요. 네네. 파스텔 톤이나 진짜 밝은 톤을 좀 좋아해가지고 소라색 눈을 입으면 오늘 입을 새로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 쉽지 않은 힌트 긴가민가 한 거예요. 네, 긴가민가 헷갈릴만 헷갈리게 약간 평소에 체육복이랑 후드티 많이 입거든요. 네, 좀 캐주얼 네, 아 있어 보이게 캐주얼로 포장하겠습니다. 머리 색상이 약간 브라운인데 아주 밝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초코 브라운에 가까운 컬러인 것 같아요. 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약간 긴 머리에다가 그 모자를 쓰신 거를 살짝 좀 좋아하거든요.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일단 이 그림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거를 선정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좀 버튼 머리에 파마기가 없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가장 저한테는 인상이 되게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재학 중인 23살 최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창 학기 진행 중이겠네요. 네. 저 지금 재학 중이라 네. 또 심지어 시험 기간이라서 아,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네. 아, 지금 4월 아 벚꽃 필 때니까 중간고사겠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고, 좋을 때 오셨네. 아, 좋을 때인가요? 저는 뭐 중간고사 되게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벚꽃 저도, 보고 놀았어요. 저도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놀아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막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아 이제 마지막 포장하는 단계이군요. 네네, 포장을 열심히 네. 하는 단계라 그러면 주로
평소에 시간은 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소소하게 모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촬영 이제 있으면 촬영하러 가고 뭐 약간 네네.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바쁘시게 사시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촬영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촬영을 하고요. 네, 뭐 남은 여가 시간에는 제가 딱히 이렇다 할 취미가 없어서. 아 진짜요? 네. 그 주로 운동을 좀 많이 한다. 아 운동하세요? 네, 그 시간에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네. 어 그러면 어떤 운동 즐겨 하세요? 사실 마음 같아서 헬스장 가고 싶은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서워가지고. 아, 홈트. 네 주로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맨몸 운동 좀 잘 아시나요? 그 전에 바디 프로필 찍었었던 적 있어서 그때는 맨몸 운동을 했었고 홈트. 지금은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찍으셨어요? 네. 지금은 정말 상반됩니다. 지금 와, 살이 다시 쪄가지고. 바디 저도 열심히.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한 여름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찍기로 해가지고. 네. 바디 프로필 선배님이시네요? 네. 혹시... 그렇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래도 정말 가장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쌈 마이웨이의 박서준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살짝 연애할 때 조금 친구 같은 연애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한 친구 연애 한 60% 설레는 한 40% 정도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헌신하는 거 살짝 좋아해서 네, 그런 편입니다.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는 네. 그 드라마 스타트업의 네. 한지평 캐릭터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 캐릭터긴 한데 네. 제가 약간 그죠 남성 캐릭터죠? 네네 네. 남성 캐릭터예요. 네. 제가 원래 좀 약간 좀 제 감정을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좋아해도 약간 좀 마음을 좀 숨기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네. 보통 약간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차세리 캐릭터처럼 좀 약간 엄청 돌직구 네. 약간 네 엄청 네, 저도 헌신하고 약간 연애 스타일이 그런 편이에요. 약간 시작이랑 연애를 시작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데이트 하실 때 네. 어떤 데이트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좀 색다른? 이색 데이트를 좀 좋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편안한 데이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색적인 걸 섞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좀 독특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사람들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뭐 예를 들면은 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이용 안 하고 걸어서 만나는 거. 약간 이런. 아 경기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전 경기도에서 걸어오고 상대방은 서울에서 걸어오고 이런 것도 했었고 네. 그러고 너무 웃기죠. 그리고 뭐 5,000원으로 하루 버텨먹고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도전적인 걸 좋아해가지고요. 굉장히 컨텐츠를 짜시는 네, 약간 또 컨텐츠 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양한 거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지금 여기 너머로 그 웃음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는데 그렇게 근데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걸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너무 국토 대장정 아니에요, 그?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쯤은 경험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진짜 이색적인 데이트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애인과 1일 데이트, 네, 좋아하는 연예인과 1시간 데이트. 하나, 둘, 셋. 1일 데이트. 좋아하는 연. 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질문 잘못 들었습니다. 아 무조건 지금 애인인가 데이트죠. 아 지금 애인 아 무조건이죠. 좋아하는 연예인과 한 시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 아니, 이거 녹화할 수도 없고 저기요. 그게 아니라. 네. 다시 만난다면 전 애인 대 전전 애인. 하나 둘. 전전 애인. 아 전전. 전전. 그럼요. 애인에게 죽을 때는 백수, 백수에게 주시하는 데이트. 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싫은지죠? 네, 애인에게 죽을 때는 백수. 호흡이 쫀쫀해지네요, 네. 점점. 네. 설복 중인 데이트.
허리도 없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말 많은 꽹가리 애인. 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요. 차라리 예. 저도 제가 좀 말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 지금은 조금 살짝 긴장돼가지고 좀 차분하긴 한데 아 진짜요? 예, 차분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차분한 편입니다. 아 약간, 진짜요? 예, 신나면 사투리도 막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꽹가리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호흡이 척척이긴 어, 내기는 그래도 호흡이 쫀쫀한 편이에요. 저부터 볼까요? 네네. 글씨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성격이 밝고 표정이 다양하다. 네,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마찬가지로 글씨가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쓰죠. 사실 하얀색 파스텔 톤을 좋아하신다고. 네. 잠시만요. 아 약간 이런 밝은 색깔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두 번째 거 필게요. 아 네. 오 이건 뭐지? 눈이 무쌍입니다. 아 네. 눈이 무쌍입니다. 그럼 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브라운 컬러 헤어. 아 염색을 하신 거예요? 어 네네. 밝은 톤이었나요? 아니면 어두운 톤이었나요? 원래 네. 근데 밝은 색깔로 잘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브라운 색깔? 아 브라운 색깔로 하셨어요? 네. 어, 그리고 좀 호흡이 쫀쫀해서 그런지 좀 깔게 많네요. 그럼요. 오 이거 신기하다. 어떤 거예요? 입술 모양이 W이다. 오, 처음 봤어요. 오. 그게 막 W는 아니고요. 네. 이게 조금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예, 좀 제가 자주 웃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거 적었습니다. 오 궁금하다. 세 번째 거 열었는데 네. 코가 작은 편이시라고. 아 어, 네네 맞아요.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코가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네네. 편인 거예요? 한눈에 보일 정도로. 오, 네. 많이들 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다가 네. 새끼손가락 코 옆에다가 대보면 아시더라고요. 아, 오, 코 되게 작다고. 오, 코가 굉장히 귀여우신 편이시구나. 제가 이제, 네 번째.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네, 마지막. 오. 어떤 거예요? 마지막 거는 네. 피부 톤이 밝다. 아. 어, 이번에는 성격이 나왔어요. 성격이 밝은데 차분한 편이시라고. 어, 네, 맞아요. 어. 아,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되게 두 개가 되게 모순적인 말인데. 네. 밝은데 차분하다고 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원래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저도 맞는 게, 이건 저도 좀 맞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성격 좀 밝을 땐 밝은데. 어떤 때는 되게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아~ 그런 편이라서 뭐 멀티페르소나 시대니까 성격은 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죠 뭐. 맞아요. 이게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일까 봐 그게 뭐 그게 일단 너무 신경 쓰여요. 그게. 확실한 건 저는 형사 쪽 일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사람을 맞추는 건 힘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결정하셨나요? 어, 네, 결정했습니다. 아, 사진은 결정하셨어요? 네. 어? 충돌. 밸런스 게임인가요, 혹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예, 이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입니다. 어, 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아, 이렇게 뭐 시각도 있지만 사실 거의 청각에 의존해서 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저도 페리커처로 소개팅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너무 색달랐고 그리고 뭔가 진짜 실제 얼굴이 아니라 캐리커처를 보면서 성격을 알아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